서상혁 팀장입니다. 팀장님, 예, 수급이 문제죠? 네, 수급이 문제인데 참 바뀌지 않네 라고 해서 여기저기 해다 보면 결국 금리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1.31%? 1.38. 38까지 네. 올라갔어요. 그게 이제 그 코로나 이전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대요.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이죠. 수준까지. 네. 네, 미국 쪽에서는 사실 이 얘기가 좋게도 들리고 나쁘게도 들리고 그래서 이건 좀 중립으로 놓더라도 중국이 문제인가요? 어떻게 얘기를 봐야 되죠? 네. 일단은 우리 한국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두 군데잖아요. 미국하고 중국. 그렇죠. 근데 이제 그동안 돈의 힘에 의해서 시장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뭐 기업 가치 다 필요 없고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그 돈 가지고 이제 다 끌어올렸는데 일단 돈이 축소가 되면 본격적으로 축소가 돼버리면 그에 대한 우려는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죠. 특히나 돈의 힘에 의해서 많이 올라왔던 밸류에이션 부담이 큰 성장주 중심으로 해서 매물이 출회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보면 이게 두 군데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게 세 군데로. 첫 번째는 10시 반 이전, 그 다음에 오후장 이후, 지금 현재. 한 번 더 이렇게 좀 하다가 두 번 이렇게 내려갔네요. 예. 장 초반만 하더라도 일단은 미국 시장에서 특징 중에 하나가 러셀 2000 지수가 많이 올랐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증시에 우호적인 영향을 주죠. 그럴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우리나라 20일까지 수출입 통계 또 잘 나왔고요. 네. 정말 잘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 수출을 주도했던 게 이제 반도체, 무선 통신기기, 뭐 자동차 뭐 이런 쪽인데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폭을 그러면서 1% 넘게 상승을 했었죠. 근데 이제 문제는 10시 반 이후에 유동성 흡수.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미국은 지금 현재 고용이 되게 나쁘기 때문에 연준이 여기서 추가 부양책을 연준이 이제 통화 정책을 변경을 해서 유동성 흡수할 가능성은 높진 않다. 네. 근데 이제 중국이 문제라는 거죠. 네. 이례적으로 춘절 이전에 3일 연속으로 유동성을 흡수했어요. 그러면서 시장이 좀 흔들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춘절 이후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였지만 지난주 목요일날 MLF 중기유동성 기금을 통해 가지고 2,000억을 이제 유동성 공급을 했어요. 오늘 이제 이게 차원 때문에 이제 그걸 발표를 한 거는 있지만 문제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그나마 이제 좀 국내적이었었는데 일단 내부적으로 보면 또 여갈피를 통해 가지고 200억 위안을 공급을 하고 2,800억 위안을 흡수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2,600억 위안을 흡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금요일 날도 우리나라 주식시장 장 초반에 훅 밀렸던 게 800억 위안 휘소.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400억 위안 또 휘소했어요. 그러니까 그 중국인민은행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이제 지난 작년이었죠. 작년에 이제 중국에서 이제 연말에 이제 하는 회의.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기억이 갑자기 안 나네. 이러면 안 되는데 서로 좀 기억이 안 나고 있어요. 아무튼 이제 경제공작회의. 경제공작회의를 통해 가지고 그 유동성을 많이 풀었잖아요 작년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채 문제에 대해서 좀 강경한 발언들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 그리고 나서 최근 들어서 인민은행이 발표한 그 올 한 해 이제 통화정책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보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유동성을 더 이상 풀지는 않겠다라는 뉘앙스를 좀 표명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드디어 인민은행이 이제 유동성을 흡수하기 시작한다. 딜레버리징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당장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문제는 빚을 내서 투자하는 분들에 대한 그 유동성 흡수 경고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지금 현재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고 분석하고 있는 내용들은 뭐냐면 올해 여름쯤 해가지고 양회라든지 뭐 3월 달에 끝나고 네. 어쩌고저쩌고 좀 3월 달에 양회가 끝나고 나면 뭐 경기 부양 정책과 그렇죠. 관련돼서 이게 경제 정책 나오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한 5월 6월 달 정도로 해서 이제 여름쯤 해가지고는 인민은행이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까지 지금 현재 분석이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경기는 지금 현재 완전히 회복되어 있는 상황이고
가장 우려했었던 거는 그 춘절 연휴 기간 동안에 그 코로나가 확산되는지 여부가 가장 문제였었는데 뭐 그거 없죠. 예. 이제 그런 상태다 보니까 인민은행 입장에서는 유동성을 흡수하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게 시장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먼저 시작을 하고 이게 전체적으로 유동성에 의해서 문제가 풀었던 부분들이 연말로 가면 갈수록 그 연준도 예. 그런 내용들이 이제 부각이 될 수 있다라 보니까 시장이 좀 부진한. 그러니까 지금 중국을 시작으로 이제 이게 점점 돈을 줄일 것인가 이걸 계속 좀 체크를 하다 보니까 영 움직이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네요. 투자자들이. 그렇죠. 예. 거기다가 이제 오후 들어서는 그 중국 증시의 낙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그 상해 종합이 1% 넘게 하락을 하고 있고 심천지수 안에 선전지수가 3%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네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 같은 경우는 같이 밀려버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증시가 더 밀려버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도 그 흐름이 이어갈 수밖에 없고요. 지금 현재 시장의 좀 화두는 유동성인데 네. 유동성에 대한 문제가 하나둘씩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하락 요인이었고 지금 현재 미국의 시간의 선물이라든지 뭐 여타 다른 쪽의 흐름도 동반해서 같이 밀리고 있는 양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는 게 이게 별로 그러니까 주식시장에는 득이 되지 않는 그런 소식들로 주고받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게 또 돌고 다시 우리나라로 그렇죠. 돌고 이러는 것 같아요. 이제 예.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기대되는 거는 지난 금요일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오후 중에 쭉 올라갔던 네. 하락을 하다가 상승을 했던 게 일단은 앨런 재무장관의 그 발언도 있었지만 민주당 내에서 3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코멘트가 나오면서 그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이제 반등을 줬고 미국 시장에서도 사실은 그 금융 섹터나 이런 쪽 인플레와 관련된 흐름도 좀 있었지만 산업재, 에너지, 그다음에 비철금속과 관련된 광산업종들 이런 쪽이 이제 급등을 했었거든요. 오늘 중국 증시가 빠지고는 있지만 비철금속이라든지 에너지와 관련된 종목들, 시멘트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종목들은 강세를 좀 보이고 있지만 전체적인 시장 자체는 그동안 시장을 좀 이끌어 왔었던 기술주라든지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 유동성 축소라든지 예. 그다음에 인프라 투자가 확산이 되다 보니까 그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이거 같은 경우도 1.38% 거의 1.4% 가까이 올라와 있는 상황 이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는 반등의 요인을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최대 90% 할인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